이게 약간 우리가 게임에서 딴 거라 그런지 되게 귀하다. 고기! 한우 feel me 찜찜나 하루하루 하루하루.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좋다. 대박이야. 아 진짜 맛있겠지? 야 맛있겠다. 이게 안 맛있을 수가 없어. 딱 좋아. 야 우리는 야 근데 너네는 지금 먹을 게 고기밖에 굽는 게밖에 없지? 아니요 모든 반찬 있고요 쌈채소 있고요. 근데 우리 서로 이거를 좀 나누는 게 어때요? 안 나누기로 했잖아요. 안 나누기로 했잖아요. 안 준다며요. 김치를 고지. 주고 싶어 갑자기 마음이. 아니야. 일단 우리 고기 좀 굽자. 고기를 좀 구워볼까요? 제가 고기 구울게요. 제가 구울게요. 제가 기가 막히게 구워요. 그래? 야 우리 뭐해 먹을래? 된장찌개 끓이고 해산물 라면 형. 라면? 야 여기다 라면 끓이면 맛있겠다. 맛있지 비주얼 죽이지. 새우랑 가리비 넣은 다음에 하면... 된장찌개 끓이고 라면? 우리도 라면 갖고 와. 원래 라면은 한우랑 먹어야 제맛이. 정우야. 네. 진짜 부탁인데 나한테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에? 진짜 나 누나 일만 하고 싶어. 끝나고 누나 번호가 어떻게 돼요? 라든지 그런 거 누나 진짜 부탁할게. 진짜 안 해줄 자신 있어? 노력해볼게요. 근데 아까 누나가 이렇게 춤출 때 막 웃었잖아. 부탁할게. 니네들이 뭐해? 부탁할게. 니네들이 뭐해? 하트를 주고받고 있어. 아. 뭐부터 먹을까? 위에 얇은 거부터 얇은 것부터 먹을까? 새우랑 가리비 넣을게요. 와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아이고. 소리가 기가 막히고만 기래.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보게 되는 거 알아? 아이고 그쪽들은 불판도 안 닦고 그냥 고기를 올리셨네. 아, 드릴 건 나 안 드실 거예요? 안 먹어요! 진짜요? 어머 진짜요? 난 먹어요. 미연아 같은 팀이다. 미연이 고기 좋아해요? 네. 미연이 거 챙겨줄게요. 감사합니다. 몇 개 넣을까요? 넣어야지. 이 정도만 넣고. 저희 해산물 라면에다가 할머니의 된장찌개, 저희 할머니의 김치까지. 아, 너무 좋다. 잠깐만, 이제 우리 다 된 거잖아. 사실 우리는 큰 거 없어요. 다 됐어. 밥만 있으면 돼. 야, 밥을 지금 볼까? 이따 볼까? 야, 한우 미친 거 아니야? 어머, 웬일이야. 이 냄새가 미쳤다. 정우 또 나만 보면 웃네. 미치겠다. 난 이래서 이성과 촬영을 하고 싶지 않아. 네, 누나 좀 매력적이긴 해요. 네. 야 고기 너무 많이 구 즐겨져요. 아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고기입니다. 아 근데 바로 먹어야 될 텐데. 그래. 정우야 누나 이만 좀.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우. 아니, 너무 살살 녹아. 진짜? 응. 은비야, 진짜? 미친다. 나 먹어도 돼요? 언니, 한우 먹어. 아, 이게. 아! 아, 너무 크. 살짝 그래도. 아, 너무 크. 살짝 그래도. 냄새라도. 냄새 말도 한번 보세요. 와. 와. 뭐야? 어머. 아, 쟤네 또 두 판째야? 거긴 채식주의자인가 봐요.
야,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야, 김치 우리 할머니 뻔 김치랑 할머니 뻔 이 된장에다가 이거 할머니랑 여행 떠날게요. 야, 된장찌개 맛있지. 와, 야 할머니랑 여행 떠나자. 어? 야, 된장 수박으로 가봐라. 뭐 한번 먹어볼까? 근데 본인은 먹었어야지. 맛있긴 하다. 맞아? 불맛 그런 거. 요것도 이제 그 할머님이 주신 파김치 요거 기가 막혀요. 야, 파김치 대박이야. 이 할머니 우리 할머니야. 진짜? 박준혜. 우리 할머니. 파김치 먹어봐. 우리 할머니죠. 아, 맛있어 먹어봐. 이제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된장찌개 좀 덜어줘요. 좋죠. 이 비싼 한우를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정우 씨가 노래 한 곡 안 해주나? 아유, 뭐 저희는 뭐 환영이죠. 뭐 무대에서 뭐 해야 되나? 어떻게? 어? 어, 저 무대 있다. 아, 나 정우야, 저 위로 올라와 봐. 정우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좀 노래 한 곡 듣고 싶네. 위로 와요. 감미롭게 은지를 위해서. 뭐 해야 되지? 합성도 괜찮아. 좋아하는 노래로. 발라드도 돼. 어.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대 좋아했다고. 야, 메밀아 하모니다.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어머. 어머, 어떡해. 야. 야. 안녕하세요.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꽃이 피었습니다. 은지 씨 림보예요. 아, 기름지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올라! 야! 야,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 야, 그렇게 하면 아니야. 너무 시원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같이 먹어요. 아, 같이 먹어요. 와. 아유. 아, 고맙다. 고마워요, 정우 씨 같이 먹어요. 선배님.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누가 땡겨요? 소개해드릴게요. 봐봐. 진짜 맛있다. 선물. 마늘종이랑.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우야, 고기 먹어라. 네가 노래 불러서 받은 고기야. 이거 홍천 한우에다가 이거 할머니 파김치 쌈 요거는. 고기 너무 맛있어. 우리 이거 찌개 우리가 아까 할머님이 해주신. 괜찮지 맞죠? 집된장이라고 했잖아요. 정우야, 먹어. 정우야, 집에 가기 싫지 이제? 보니까? 네. 그래. 은비는 어때? 저 가기 싫어요. 어, 진짜로? 네. 이 시골간지 매력이 뭔 거 같아? 뭔가 시골만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 그것도 좋고, 아까 미션 할 때 또 할머님들이랑 같이 했던 것도 너무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 이제 우리한테 못 빠져나온다, 어? 너는 또 안 올 거야? 아, 불러만 주시면은 또. 자꾸 맨날 불러만 주시면 네가 와요, 우리가 뭘. 계속 열린 결말로 가네.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미연이가 고정된 거야. 아, 진짜요? 어. 진짜로. 그 진짜야. 맞잖아요, 그죠? 어, 진짜예요? 근데 진짜 좋아서 해야 돼. 미연이는 출연이 없거든. 왜 출연이 없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게 나 출연료예요. 먹고 있는 게 나 출연료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서 하긴 해야 돼. 나. 어. 어. 아, 아우 맛있어요. 와, 이 라면이. 야, 이 친구 이게 거의 메인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먹어. 뜨거워가지고. 자, 우리가 얘기했어 이거. 할머니와 떠나는 여행 라면이야 이거. 와, 와 이거 맛있다. 깻잎김치 하나.
딱 올린 다음에 그렇지 고기 하나 얹어서 그렇지 싹 말아갖고 그렇지 맛있지? 맛있죠? 너무 맛있죠? 맛있다 야 고기 맛있다 즐겨봐 이 채널